번 이렇게 골랐잖아요. 이번에는 흥겨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우리 민족은 축가 노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흥겨운 자리, 또 잔치에는 항상 노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. 다음 공연은 가수, MC로 활동하고 있는 김하희 씨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. 노래 당신만, 그리고 토요일 밤에 두 곡을 불러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해주세요. 박수 치시고 놓치지 않아요. 아무도 모르게 나만 사랑할래요. 이 세상 하도록 당신만 사랑해요. 나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 사랑하고 있어요. 근데 아, 그러셨어요? 제가... 아니, 근데 의상만 봐서는 네.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. 결혼을 하셨어요, 혹시? 했죠. 안 했어요. 잊어버렸네. 저 안 했어. 아,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. 아, 기억이 안 나요. 네.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?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요 앞에 나오신 분들은 노래교실 회원들이시죠? 네, 회원님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나왔냐면
노래교실 회원들만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. 우리 그렇지요. 주민들 나오셔서 이렇게 추억 한번 쓰시고.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죠? 아, 절대 안 되죠. 네. 네. 예, 괜찮죠. 뭐, 끝나고 나서 잡혀갈 일 없으시니까요. 춤춰도 괜찮죠. 예, 춤춰도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돌리도 예, 한 곡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돌리도 나오세요. 다 나오세요. 정말 대단히 아까우신 김하희 선생님이셨습니다.